사실 공정성 정말로 중요하지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취업이나 자격증을 따면서 공정성 중요하지요. 5분이. 그러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는 실력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검증해서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면 되고, 그게 옛날에 사법시험이었는데, 지금 로스쿨 때문에 일정 대학원까지, 로스쿨까지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사법시험 체제, 이걸 부활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아, 저는, 개천에서 용날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씀의 일환인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가 1년에 한 2천 명에 나오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도의 시험을 부활하게 되면은 더 이게 그 전문 직업의 자격증은 딴다고 하더라도 일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에 야간 로스쿨이라든지 또는 로스쿨에 직업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 전형이라든지 그리고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